글쎄, 오징어 게임하고 헌터하고 연관성이 어떤 게 영향을 뭐 주었을지 글쎄요,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. 영화 헌트에서 각본과 연출과 악병의 역할과 제작을 맡았습니다. 글쎄요, 굉장히 뭐꿈 같은 일이죠. 데뷔작이 꽤 쉽지 않은 그런 큰 영화여서 버젯도 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촬영 장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역사적 실제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희망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첫 데뷔 영화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전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참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통해서 또 관객분들과 만나고 또 개봉을 통해서 또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, 너무 감사한 일이다 보니까 더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글쎄, 오징어 게임하고 헌터하고 연관성이 어떤 게 영향을 뭘 줬을지 글쎄요,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다? 그래서 이정재의 새로운 다음 영화가 헌트다? 그거 뭐 궁금한데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는 생각돼요. 예,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는 그럼 다음 거는 뭐 하는 거야? 라고 했을 때 그게 헌트래 라는 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입장이 다른 두 남자가 타겟이 하나라는 것이 그 설정이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그 설정을 남겨두고 그것은 이제 끝까지 테이크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설정이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두 인물이 굉장히 영화에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, 그리고 두 캐릭터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, 하지만 두 인물 다 기억에 남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,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는 관객분들이라면은, 나는 평호가 더 좋아. 나는 정도가 더 좋아.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 반으로 이렇게, 생각이 이렇게, 나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만큼 그 평호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,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면서 쓴 캐릭터여서, 가장 친한 정우성 씨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서부터 하게 됐죠. 저도 사실은 영감을 받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되고, 그리고 또 혹시나 또못 봤었던 그런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해서 더 찾아봤지만은, 헌트는 굉장히 이야기가 독특하고, 또그 이야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그 심리가 또 독특하기 때문에, 저도 참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, 인스파이어들을 좀 받아서, 영화에, 좀,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뭐,
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딱히 어떤 영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는 없었어요. 워낙에 이제 헌트 이야기 자체가 독특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아, 헌트를 보신 분들이 아, 저 영화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, 저 장면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저만의 스타일과 저만의 이야기를 찾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로 한국을 배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글쎄요, 뭐 지금 뭐 또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뭐 어떤 게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써봐야 되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시나리오 쓰는 거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전혀 아이디어가 없네요.